자, 중단은 마무리하기 위치 벡터입니다. 자, 1번 이제 외분점을 묻고 있는데 내분점은 더하기고 공식이 외분점은 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A 대 B 이렇게 쓰면 순서대로 3대 1 이렇게 써야 되고 내분점은 더하기니까 분모가 4분의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곱하면 3B 플러스 1A 뭐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뭐 이제 따로따로 쓰게 되면 4분의 1A 더하기 4분의 3b, 뭐, 이 정도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외분점은 빼기니까, 마찬가지 여기 이제 2대 3이라고 쓰고, 2대 3이라고 쓰면, 빼면, 분모는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대각선으로 2b 마이너스 3a, 이렇게 쓸 거야. 따라서 이것도 이제 순서 바꿔서 쓰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a부터 쓰게 되면, 3a 마이너스 2b,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분을 나타내는 거는 그냥 x끼리 계산하고 y좌표끼리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두 배를 하면 2하고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x끼리 계산하고 y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얘도 마찬가지 a에서 1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b니까 그냥 더하기로 쓰고 마이너스 3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면 3이고 여기 마이너스 9고 계산하면 4, 마이너스 11. 다음. 자, 내적인데, 이게 점 찍힌 건 이제 내적이야. 내적하는 방법은, 그니까,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8하고, 곱하면 플러스 3인데, 얘를 더할 거니까, 11이 정답이, 네. 이거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겠죠. 다음에. 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형, 이게 지금 밑에 있는 게 지금 이제 a분의 x-x1,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쓴다고 했죠. b분의 y-y1 이러면 얘가 기울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a, b가 방향 벡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모양이 여기가 다 플러스 1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얘도 순서를 바꿨으면 y 빼기 5라고 쓰는 대신에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밑에 1이 있는 거고. 1번은 지금 앞에는 2, 1이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뒤에는 k, 마이너스인데 얘가 평행하다는 말은 실수배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어떤 숫자를 곱하면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2m이고 얘가 m인데 그럼 얘가 같아지려면 m이 일단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찾아요. 다음에 서로 수직일 때, 수직이란 말은 내적값이 0이라고 했죠. 내적값이 0. 그러면 서로 수직이 되려면 내적을 하면 2하고 1하고 그 다음에 k하고 마이너스 2니까 내적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자, 직선에 얘 방향 벡터가 나와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x 빼기 x 쓰고 그 다음에 y 빼기 y 쓸 건데 이렇게 쓰고 여기 밑에다 이제 방향 벡터 갖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얘가 정답이고 뭐 양변에 마이너스 6 곱해서 정리해도 상관없고 뭐 지금 여기 마이너스만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3분의 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법선 벡터가 나와 있는데, 법선 벡터는 이제 수직인 벡터를 얘기를 하니까 공식이 이렇게 되죠. x-x, 그 다음에 by-y,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대로 쓰게 되면 x-2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y-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5가 되죠. 그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11은 0. 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차원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6번은 지금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게 되면 이게 벡터가 a고 얘가 b니까 일단 op를 먼저 구하면 op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a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oq는 2대 1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2대 1로 내분을 해야 되니까 분모가 3분의 그 다음에 2b 플러스 a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순서 바꿨으면 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네. 이제 pq를 구할 거니까 이게 시점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얘는 q에서 p를 빼는 거죠. 거꾸로. q에서 p, oq에서
차로 나타내면 5p를 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2b에서 일단 2분의 a를 빼야 되니까 통분하면 6분의로 통분이 되겠죠. 6분의로 통분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는 3이고 그럼 a는 마이너스 a고 b는 4b 이렇게 따로따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1a 플러스 6분의 4니까 3분의 2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썼으니까 내가 구하는 m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 n은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값은 크기를 구하는 거죠. 크기. 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그러니까 a 뭐 벡터를 a,b라고 한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거였죠. 시작을 하면 a랑 b랑 같은 벡터래.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니까 x-2랑 y+4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y 빼기 5랑 1-3x가 같아야 되죠.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정리를 하면 x는 y 플러스 6이니까 얘를 대입을 하죠. y-5는 1-3배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4y고 넘어가면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2 따라서 y가 마이너스 3, x는 3이 되겠네. y가 마이너스 3이 여기다 대입하면 따라서 벡터 a는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3이니까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야 되죠. 따라서 루트 a제곱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제곱을 해야 되니까 65 루트 65가 정답이 됩니다. 8번 그럼 전개하는 거죠. 전개하면 4a-8b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3b죠. 그러면 a-5b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k가 1이고 그 다음에 l이 마이너스 5죠.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9번. 자,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으로 하면 a제곱은 그냥 a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b제곱은 b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a 곱하기 b라고 쓸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 a하고 b하고 이건 내적을 하라는 얘기인데 내적을 하게 되면 이제 크기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제곱 b제곱은 그냥 이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고 양변 제곱이 16이고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얘는 4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ab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여기다 이제 ab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여기 제곱 있는 데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여긴 9가 되어야 되니까 얘가 16 따라서 a하고 b하고 내적한 값은 얘가 13이 넘어가면 3이니까 2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지금 이거를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를 이제 크기를 구하는 거야. 얘를 제곱을 먼저 찾을 거야. 얘 제곱을. 그럼 얘는 a 제곱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6ab 그다음에 플러스 9b 제곱인데 여기다는 대입할 수 있다고 제곱에다가는 제곱하면 얘는 4고 얘는 339니까 81이죠. 81. 근데 이거는 옆에서 구한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약분하면 3이니까 여기가 9가 되겠네.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76이 정답이 되겠군요. 76. 아, 이게. 지금 이제 76을 찾았는데, 우리가 찾는 거는 이게, 이거의 제곱이 이거니까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죠. 루트를 씌우면, 4 곱하기 19인가? 따라서 루트 76이니까 정답은 2루트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다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시험에서는 1번 과정이 생략돼서 나올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오면 1번 과정을 생략하고 얘를 구하라고 바로 나올 텐데 이렇게 하더라도 a제곱 마이너스 6ab 플러스 9b제곱 이렇게 쓰면 여긴 대입할 수 있지만 아, 이 내적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 양변을 제곱해서 얘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곱해서 얘를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먼저. 이게 2 곱하기 3, 6이 아니라고 그랬지. 다음 10번. 자,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건데, 이게,
내적이 어떻게 a하고 b하고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얘는 크기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죠. 크기 곱하기 크기 코사인 세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려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크기분의 내적 값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공식처럼 이제 외워놔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b하고 a 빼기 b를 구해야 되니까 a 더하기 b를 구하면 더할 거니까 3이고 마이너스 1. 얘는 뺄 거니까 1하고 마이너스 7이 되겠네. 아, 그러면 코사인 x는 크기는 이거 얘 크기니까 9 플러스 1이죠.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얘는 1 플러스 49고 여기 곱하기 크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는 내적값. 내적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위에는 10이고 밑에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50이니까 10 루트 5가 되겠네. 그래서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5분의 루트 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1번. 자, 점 P가 그리는 직선을 L이라고 한대. 점 P가 그리는 직선을 L. 그럼 이거를 그냥 뭐 순서대로, 그러니까 점 P의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 y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x, y를 쓴다고 치면 얘가 뭐 결과적으로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얘가 원점하고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원점하고, 그러니까 x에서 y를 빼는 거니까 이게 그냥 순서상으로 쓰면 x, y가 되죠. 그다음에 OA는 마이너스 1, 1이고, 그다음에 t u니까 여기다 이제 t를 곱해서 4t 플러스 3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4t,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하면 여기는 4t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t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y 값은. 그럼 이게 x랑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y랑 3t 플러스 2랑 같아야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4분의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t고 얘도 t니까 얘랑 같아야 되니까 내가 구하는 직선은 이렇게 답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는 과정인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당연한 게 뭐냐면 얘를 다시 정리해 볼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넘어갈 테니까 OP-OA 이렇게 쓸 거라고. 얘가 TU 실수배 관계죠. 그러면 이거는 AP라고 써야 되죠. 차니까 AP. AP가 뭐랑 같은 거냐면, 그러니까 이 U랑 실수배 관계니까 평행하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얘가 방향 벡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방향 벡터 역할은 얘를 지나가야 되니까 X 빼기 X, 그 다음에 Y 빼기 Y 쓰고 여기다 4, 3 이렇게 쓰면 아까 했던 거 그냥 답이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양변에 12를 곱하겠습니다. 12를 곱하면 3x 플러스 3이고, 11을 곱하면 4y 마이너스 4.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7은 0이고, 얘가 원점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9 더하기 16분의 절대값 숫자를 집어넣으면 7이죠. 그래서 얘가 5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 가게 크기 코사인 x 값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생각을 하면 되죠. 얘가 방향 벡터가 2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부호 조심해야 돼요. 2,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 1이고 코사인 x 값은 크기 4 더하기 1. 얘는 9 더하 제곱해서 더하면 9 더하기 1 10. 그 다음에 내적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5. 얘가 5루트이죠. 약분하면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값은 2분의 루트 2고 만약에 x 값 구하시라고 그러면 뭐 45도 뭐 이런 식으로 뭐 답을 써야 되겠죠. 13번. 13번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점 P가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내분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K 대 L, 그러니까 뭐 L 대 K, L 대 K로 내분을 하게 되면 L 대 K로 내분을 하게 되면 분모가 K 플러스 L분의
대각선으로 곱할 거니까 얘가 KLB고 얘가 KA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상황상 그럼 이제 A가 있고 그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를 K 대 L로 내분하는 점은 이 직선 안에 어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그 점들을 다 모으면 어차피 이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있는데 중점도 1대1 내분점도 있고 2대1 내분점도 있고 1대2 내분점도 있고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그냥 선분이 된다고 이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상황상 이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에 밑에 뭐가 없냐면 K 플러스 L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근데 K 플러스 L이 얼마니까 얘가 1이니까 안 나와 있는 거야.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K 플러스 L이 뭐 2이게 되면 여기다 이제 K 플러스 L이라고 쓰는 대신에 이거 다시 2를 곱해줘서 2, 이거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어쨌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면 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밖에 되지 않는 거지. 따라서 X끼리 빼면 3이니까 9고 Y끼리 빼면 마이너스 4인데 제곱하면 16이니까 정답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적 값을 구하는 건데 내적 값을 구하려면 내적 값은 크기는 이제 선분의 길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얘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요. 끼인가.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쪼개지는 거죠. 정삼각형 쪼개지는 거니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끼인각은 60도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는 요 선분의 길이를 여기까지 이 길이를 찾아내야 하는 거야. 여기 직까지 이렇게. 근데 이게 삼각형 ABO가 정삼각형이죠. ABO가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야. 이쪽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무게중심까지는 2대 1 내분점이 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길이는 높이의 3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야. 세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6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얘기는 요만큼이 6분의 루트 3이란 얘기고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란 얘기야. 높이니까. 그러면 G1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하고 6분의 루트 3을 더해야 하는 거죠. 얘가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결이 됐네요. 그럼 이제 크기는 3분의 2 루트 3이고, 얘도 똑같이 3분의 2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60도니까 2분의 1이어야 되겠지. 약분하고, 그 다음에 얘도 3이니까 3만 약분하고,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2가 남겠습니다. 자, 15번. 이 AC를 얘를 좀 바꿨을 거야. 얘 빼기 N인데 얘가 시점이 일시되는 시간에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중간에 B를 들렸다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쓸수 있어. 아, 그럼 얘는 이제 합차니까 앞에 제곱에서 뒤에 제곱을 빼겠죠. 이렇게 얘를 뺄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말은 벡터 AB와 벡터 BA의 크기, BC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얘는 AB랑 뭐랑 같은? AB와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16번. 앞쪽 부분은 얘가 2, 마이너스 1이고, P에서 A를 뺄 거니까, P에, 이, P를 X, Y라고 놓고 그냥 이제 자취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여기 X를 뺄 거니까 여기는 X-1, 그 다음에 Y-5라고 써야 되겠죠. PA니까, P-A니까. 얘가 0인데 전개를 하면 X끼리 곱할 거고, 그 다음에 Y끼리 곱할 거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면. 그래서 EX-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벡터로 쓰게 되면 CQ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C에서 어떤 Q인 점들을 이렇게 다 잡으면 얘가 반지름이 얘가 이 길이가 3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이건 원의 방정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뭐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식으로 쓴다고 치더라도 Q를 또 X, Y라고 놓고 자취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럼 얘가 X 빼기 4죠. 그 다음에 Y 빼기 2죠. X 빼기 4. 그러면 얘 크기를 구할 거니까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인데 얘가 답이 이렇게
전체에도 둘 써야 되지. x제곱하고 y제곱하고 얘가 3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4,2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되죠. 그럼 이제 PQ의 길이 최솟값을 찾을 건데, 원이 있고 원밖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직선까지 최소 거리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겠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좀 지우겠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5분의, 그다음에 4하고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9죠. 그럼 이제 5분의 9 루트 5가 얘가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야 된다고. 반지름 3을 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